안녕하세요. 테스티 달씨 이정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요즘에 그 타이어 청소하는 도구들을 조금 외국 사이트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봐서, 상당히 편해 보이긴 했는데, 좀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나 싶어가지고,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핸디한 타이어 청소기를 만들 수 없나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. 이 통은, 다이소에서 파는 3,000원짜리 김치통입니다. 그리고 1,000원짜리 소를 두개 사서 양면 테이프로 붙였어요. 손잡이를 잘라버리고 벽 쪽에 하나, 바닥에 하나. 그리고 청소할 때 용액은 심플 그린 조금 넣고 물로 채우고 한 반, 밑에 찰랑찰랑하게 채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저 타이어 밸런서에서 뺀 이제 가운데 부분 파트인데, 나중에 요 파트를 제가 제작을 해갖고 좀 판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사용해서 더러워진 타이어를 이렇게 일단 장착을 하고요. 드릴 척에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. 반대 방향으로, 왼쪽으로. 그래야지 척이 안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담그고 돌려주면 됩니다. 자, 타이어 면은 이렇게 청소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요쪽 면, 디스크 면을 요쪽으로 옮겨서 한번 싹 돌려주면은 깨끗하게 되고, 나머지 물은 이렇게 한번 공회전을 시켜줍니다. 이 안쪽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공회전 시켜주고, 자, 바로 이어서 다음 타이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편성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조여지겠죠. 조여서 돌려주고, 면 정리하고, 여기도 한번 더 돌려주고, 물 털어주고. 자, 몸에 물이 하나도 안 튀깁니다. 자, 두 알을 지금 청소해 봤고요. 마무리는 이제 뭐 헝겊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주 깨끗해졌죠, 타이어가. 자, 요거 테스티 달시에서 곧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좀 기획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옮길 때는 물을 버릴 필요 없이, 이게 락앤락통 타입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장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간편하죠? 감사합니다.